맥북이 망가져서 만들어놨던 것도 다 날아가버린, 그래서 업로드가 와장창 늦어버린, 보는 사람만 본다는 주간롤러릿. 오늘도 바로 소식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보자고! 주간롤러릿. 이제 여러분, 블랙벨트까지 10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IBJJF에서 벨트별 의무연한의 개선을 발표했거든요. 자신의 실력은 뛰어난데 다음 벨트를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라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사실 전반적인 연수 제안은 그대로 두고 애외사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각 벨트 어덜트 디비전에서 월드 챔피언을 찾았다면 최소 연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만 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ADCC 후즈 넘버원처럼 실력은 블랙벨트와 겨뤄볼만 하지만 벨트 문제로 대결을 펼칠 수가 없어 아쉬웠던 슈퍼 그래플러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경쟁자들에게 겁을 먹은 IBJJF가 부랴부랴 내놓은 미봉책은 아닐까라는 뇌피셜을 펼쳐보네요. 어쨌거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자 여러분, 내년 월드 챔피언십스에서 벨트를 바꿔보세요. 축하놀러리. 구 단어 데스 스쿼드의 슈퍼스타들이 다시 한번 격돌했어요. UFC 파이트 패스 인피테셔널 3에서 고든라이언과 닉로드가 맞붙은 것인데요. 사실 원래 상대는 니키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로 대체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승부는 ADCC 2022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뱀처럼 길을 차내서 다리를 잡아내는 고든에 맞서 니키가 자신의 다리를 좀처럼 내주지 않으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니 오히려 고든에게 토요드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 탓에 고든은 히룩 마무리를 포기해야만 했죠. 니키가 패스를 할 뻔한 적도 있지만 고든이 쉽게 허락해 줄 리가 없었죠. 이러한 공방은 계속되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채 본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컨트롤에서 누가 먼저 이스케이프를 하냐로 결정되는 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둘 다 탈출에 성공했어요. 두 번째는 고든은 마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2분을 꽉 채웠죠. 이에 반해 니키는 탈출하는 고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이자 마지막 라운드, 니키의 RNC가 고든의 목에 딱 들어갔지만 절대 탭을 치지 않고 시간을 버텨내는 고든. 시간이 끝나 벨이 울려 승리가 정해지자 탭을 치는 매우 얄미운 모습을 보여줬죠. 아니 얼굴이 완전 빨개졌는데 버티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결국 고든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소감을 고든이 말하길, 내 치아가 부서질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타이머를 받고 깨달았지. 아 시간이 다 끝났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팬들은 니키의 인상적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을 뺏긴 것 같습니다. 축하 놀러리. 고든이 치졸한 걸까요? 아니면 니키가 정말 그랬을까요? 고든 라이언이 앞서 말한 경기에서 니키가 로션을 바르고 나와 상대에게 어려웠다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가 땀 흘리는 순간 알았어. 그가 분명 로션을 발랐고 그것들이 나왔어. 나는 그를 잡을 수 없었어. 매우 미끄럽더라니까. 기름치장인 니키 로드를 비판한 것에 이어 경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그의 머리와 엉덩이에 났고 뒤로 빠진 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긴 경기 될 거란 걸 단박에 알았지. 경기의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50-50 포지션에서 히룩을 노리는 고든에게 초월드로 반격한 니키의 공격이 부상을 입혔던 것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별일이 아니라는 고든입니다. 그가 토우드를 걸 때 내 발목 좀 나갔는데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 일이면 후딱 나을걸. 네 그렇다네요. 축하 놀러린. 우리의 해머 데이지 프레시 패디오 서비션 파이팅의 제국 카우치가 드디어 블랙벨트로 승급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IBJJF 노기 월드 챔피언십스 포디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브라운 벨트 헤비웨이트 디비전에서의 그의 활약을 생각해본다면 역시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그는 브라운 벨트에서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인정받고 있는 만큼 히스페디고가 마지막 벨트 승급을 선사한 건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팬 노기에서 더블 골드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도 포디움의 정상에 섰으니까요. 그동안 IBJJF 대회들보다 후주 넘버원에서의 활약이 더 두드러졌던 그였는데요. 이제는 블랙벨트로서 IBJJF 노기 대회에서도 탑급의 상대 선수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자기도 뿌듯했던지 인스타그램에도 승급 영상을 업로드했네요. 잠깐 보시고 가시죠. 페냐가 아토스에서 고든과의 리매치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네요. 2대1의 스코어를 3대1로 마무리하기 위한 원정 캠프를 마련한 것이죠. 그가 말하길,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칼번과 함께하면서 아토스에서 훈련할 거야. 내가 가장 기대하는 건 첫째로 높은 수준의 선수들과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 거야. 나는 너무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아토스의 훈련들은 내가 매일 정진할 수 있도록 푸시할 거야. 내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수면도 잘 취할 수 있게 말이야. 물론 다음날은 또 다른 도전들이 있겠지. 커리어 내내 훈련하던 그레이시바에서 아토스로
캠프를 옮긴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이들에게도 한마디 했는데요. 나의 팀인 그레이시바에서 캠프를 꾸리는 것도 매우 좋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요즘 블랙벨트들이 함께 모여 높은 수준으로 훈련하는 체육관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레이시바가 길러낸 수많은 젊고 실력 좋은 선수들은 다 떨어져 있어. 나는 언제나 그레이시바하고 항상 가슴 품고 있어. 단지 몇 달 동안 이 캠프를 위해 잠시 떠나 있는 거야. 아토스로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니 그레이시바 팀 멤버들은 한시름 났네요. 최근 노기에서도 완전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토스이기에 페냐가 얼마나 더 강해져서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든에 맞서게 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축하 롤러린. 오마이갓! 드디어 그가 해냈습니다. 저의 이전 영상에서도 등장했었던 시각장애를 가진 주짓대로 클레이턴 테리가 블랙벨트를 허리에 메웠습니다. 뉴질랜드 최초의 시각장애인 블랙벨트라고 하네요.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취이며 혼자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축하 롤러린. 12월 15일 또 하나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ADCC 월드 챔피언에 빛나는 올란도 산체스가 40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레이시 바하를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였고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도장을 열기도 했죠. 과거 정신문제와 약물 중독을 주짓수로 극복해냈던 그였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ADCC에서도 모습을 보일 만큼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버린 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재 해외 매체에서도 정확한 사유를 따로 밝히고 있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 롤러릿. 왕자의 게임의 팬이라면 거대한 사내가 인상에 남으실 텐데요. 바로 더 마운틴, 국내에선 거산으로 더 익숙한 사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보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이번엔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노기의 왕에서 벗어나 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고든 라이언과 매트에서 만난 것이죠. 6.9피트의 키에 300파운드가 넘는 스트롱맨인 그지만 고든 앞에서는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네요. 한번 영상 보시죠. 플로어 그래플링에서 재미있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올해의 남녀 그래플러와 올해의 서브미션, 올해의 경기, 올해의 이변을 뽑는 투표죠. 좋아하는 선수, 인상 깊었던 경기, 이건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업셋이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올해의 그래플러 남자 후보만 알려드리자면 기는 물론 인상 깊은 노기 실력을 ADCC에서 보여준 니콜라스 메르갈리, 최연소 블랙벨트이자 최연소 챔피언인 미카 갈바오, 이제는 킹이 아닌 가수로 불러야 할 고든 라이언, 최근 가장 핫한 선수인 케이드 루토로, 마지막으로 베이비샥 디오그 헤이스입니다. 저는 무조건 디오그 헤이스죠. 왜냐면 귀여우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후보들을 뽑고 싶으신가요? 축하 롤러릿.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한 해가 다 갔네요. 다들 즐거운 연말 만끽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하시고 주짓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